그 다음 제출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입니다. 다름 아닌 Certificate of Graduation, COG죠. 온라인으로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제출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고요. 특히 졸업증명서, 가장 중요한 서류죠. 성적증명서, Transcript입니다. Certificate of Graduation이랑 Transcript 한 부씩을 온라인으로는 스캔해서 오프라인으로는 원본 또는 공중 원본을 제출합니다. 일단은 원본을 스캔해가지고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주고 가지고 있던 원본을 오프라인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 확인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국가는 아포스티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포스티유 인증이 없는 협약국가가 아닌 국가는 대한민국 영사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있죠? 그러면은 졸업일이 명기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또는 출신학교 공식 확인서류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즉 어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 고등학교는 Certificate of Graduation이 없이 Transcript만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Transcript 성적증명서로 대신 학기가 다 명기돼 있어야 되죠? 대체할 수 있고요. 재학증명서가 있습니다. Certificate of Attendance라고 합니다. Certificate of Attendance를 기준으로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졸업증명서가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졸업증명서가 없고 디플로마만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플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제출해주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트랜스크립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년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접수 당시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성적표를 제출하고 그 뒤고서 졸업증명서가 아직 안 돼 있죠.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부 이슈 안 해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재학 증명서 Certificate of Attendance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원자의 여권 사본이죠. 여권 사본 스캔해 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제출합니다. 보폐해서 요건 뭐 제출해버리면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스캔해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